Next, we have Taesun John, who's going to be speaking. Mm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가주보건 리드 회원인 전태수입니다. 현재 다리가 아프건데 불편하나 메디칼 수혜를 받는 들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몇 달 전이었습니다. 저는 메디칼 편지를 가지고 민족학교로 방문하여 메디칼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약 35분을 기다려서 지금과 통화를 되었습니다만 한국어 서비스 통역을 요구하였더니 지금은 한국어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니 10분 후에 다시 전화하라면 끊어버렸습니다.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에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. 다시 전화를 했으나 약 20분을 기다려 겨우 메디칼 직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. 제일 먼저 이름과 철자를 물었더니 린다라고 이름은 알려주었으나 왜 철자를 물어보느냐고 불쾌해하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.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. 결국 1시간 10분을 전화하다가 통화를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. 저는 약 2년 전부터 가주보건 리드 회원으로서 메디칼 언어 캠페인으로서 설문지조사, 공공사회복지부의 사무실과 LA 방문, 카운트 슈퍼바이저 사무실의 방문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. 그러다 공공사회복지부와 미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. 언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공공사회복지에서는 우선순위의 해결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. 모국어로 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해결사항을 되려면 언어부에게 부탁을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?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사입니다. 그리고 제가 1월 14일 날 2009년도 1월 14일 날 이 메디칼 편지 영어로 받았습니다. 이거는 어디까지나 증거물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편지로 잘 간직해서 이런 장소에 참여하실 때 이걸 간직하여 잘 가져오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이사입니다.